마이크 아까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여기 마이크 쓰시던데요? 아, 스피커. 스피커. 무선 마이크네요. 전구처리 요약 기술 과정 제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원래 지난번에 회차를 잘못 결정해서 1, 2, 3차를 했는데 앞에 걸 특강으로 하고 그냥 1회차, 오늘 2회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쉐링 타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안 과제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제가 과제 내주면 항상 생각하는 게 제 생각 많이 하라고. 요즘 내일 고객님 없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몇 가지 안내 드리고 내일 오후 2시에서 3시, 5시 사이에 1시간 동안 기독교 올리원 교육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내일 컨퍼런스는 수원 삼일교회에서 진행하고요. 핵심 내용은 올리원을 교회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먼저 삼일교회에서 올리원수 분이 개강했거든요. 개강한 내용을 어떻게 지금 개강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결과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목회자나 교회 교육 관계자들, 꼭 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온리원 스쿨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온리원 스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본부 온리원 스쿨 말고 외부의 온리원 스쿨을 하는 중인데 3일교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시스템을 전국에 이제 모든 교회 또는 관련
이 본유스쿨이 전국에 작은 소규모 학교 있죠. 소규모 학교. 여러분 운영자가 되고 싶다면 소규모 학교에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십니다. 두 번째, 온리언 리더스 클럽이 이제 모양을 갖춰서 거의 6개월을 늘어보고 있네요. 여기 카페에 가시면 온리언 스쿨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리언 스쿨은 어떤 면에서 독서 클럽하고 좀 유사합니다. 근데 독서 클럽과는 완전히 또 다른 패턴이에요. 일반 독서 클럽은 대체로 책을 읽고 모이잖아요. 여기 저는 원페이지 북을 읽고 모여요. 네, 읽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차피 여러분 독서 클럽에서 모이면 전공 독서입니까? 교양 독서입니까? 교양. 독서 클럽은 다 교양 독서죠. 네, 그러면 그 교양 독서로는 원페이지 북이 우리는 한 달이면 최소 50권 이상입니다. 50권 이상의 원페이지 북을 읽고 모이는 거하고 한 달에 한두 권 읽고 모이는 거 다르겠죠. 그래서 저렇게 홈페이지 북을 읽고 모이고 그리고 모이면 이제 제가 온리언이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시스템 등을 안내하는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더 큰 혜택은 6개월 이상 자기가 홈페이지 북을 매월 100권씩 해서 600권 이상을 읽으면 온리언 한마디 코칭이 있으니 곧 지금 후원식 코칭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참석하실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비전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꿈꾸는 미래죠. 어차피 어려운 이웃들이 돈을 가지고 온유이 되기는 힘들어요. 대학 들어가도 온유이 안 되잖아요. 대학 들어가도 온유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돈을 내가면서 배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후원식 코칭 시스템으로 해서 저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온리언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온리언을 만들어가는 가장 그 좋은 시스템은 현재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에서도 전문가 과정과 대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실제로 지금 온리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대학원 전문가 과정 전문가가 좀 비용도 덜 들고 여러분들이 온리언 교육받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비용에 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셔서라도 참여하셔서 일단 거기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거의 도저히 참여 안 되겠다고 싶은 분들은 온리언 리더스 클럽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활동을 좋 매월 회비는 5,000원인데 참하시고 하는 비용이니까 회비는 금융이 간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매월 1회 정기 모임 그 다음에 과제, 조직 과제하고 그룹 활동들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고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저녁반 과제 페널티 담당이 누구죠? 네? 아 예. 그 다음에 출석 관리. 출석 관리. 돈 관리죠. 아 여기요. 그 다음에 출석 관리하고 재정 관리. 네. 우리 출석 관리죠. 저희 과제 뭐 이거 벌점 주는 거 그거라고 과제랑 출석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과제 관리. 출석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였는데.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파일이 같이 만들어져요. 다 피해가지고. 파일 지금 돼 있나요? 네, 명단만 보내러 갑니다. 폰만 저한테 다 줬더라고요. 네. 아, 폰 받았어요? 네.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아까 낮에 국가에 정리했거든요. 오늘까지 소도입니다. 감염제. 교수님이 저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석 달고 재정 관리. 그래서 재정 관리가 우리 맞죠? 숙기원이요. 예.
우리 진짜 저기. 얼마 줘요? 김인성 씨의 섬김자가 있어요. 숫자예요. 자세히. 아니에요. 내 도장 보여줄까요? 이렇게 해야지. 한자가. 저래 따지다가 이상한 게 가지고 수업합시다. 빨리 좀 부탁합니다. 예. 아, 지금 한 가지 참고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스쿨의 요약 훈련 자료인데요. 현재 로스쿨에서 요약 훈련의 강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왜 요약인가라는 얘기 함께 입기 역량의 중요성 그래서 로스쿨 시험이 결국 신속 정확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량의 질문을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성이죠. 무엇보다도 다량의 테스트를 순간적으로 장악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속성, 정확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식은 읽기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어의 추리 논증 원소는 우리의 세 과목을 모두 제시문을 토대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가능한 과목으로 출제된 특징을 느끼기 때문에 모두 다 객관식 읽기 찍기라면 원소는 읽기 쓰기다. 객관식 원술 모두 읽기 역량의 핵심 관건이다. 이 가운데 객관식은 사실 읽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사실 읽기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파라고 차임스럽게 핵심과 짜임새 이게 사실 이렇게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읽기 역량이 고득점이 관건이고 학습의 전략 역시 읽기 역량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 아, 평소에 소모적 방식으로 객관식 문제 풀이만을 고집하는 수험생, 듣는 강의 과도하게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득점력이 진전되고 불안심이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 역량, 사실 읽기의 핵심 파악과 구조 파악이 가속성과 정확성이 없다는 것. 근데 이거 저 로스쿨에서 이 정도 실력이면 웬만한 모든 시험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5급 공무원 5급 시험에서 이 정도 역량 발휘하면 나머지 5급 이하야. 그저죠. 그저죠. 그럼 5급의 5급 수준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 5급인데 대통령 시험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 시험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시험 있는 거 아세요? 선거. 아. 네, 여러분 최고의 지금 시험이 필기 시험이 아니라 지명도 시험입니다. 지명도 시험. 이거 좀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정점은 실력이 아니라 인맥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밀어주느냐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 역량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곧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치든 간에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읽기 찍기든 아니면 읽기 논술이든 다 동일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논술도 읽기가 첫 단추다. 자, 이렇게 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인도시험 이처럼 읽기가 제대로 되면 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긴다. 읽기 중에서 너무 수렴은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 객관식은 읽기가 전부고 그래서 에비트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 모의 시험입니다. 읽기 훈련이 절대적이다. 자, 요약 훈련의 효용성에서 읽기 능력 완성의 방편입니다. 읽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죠? 읽은 다음 자신의 글과 말을 표현하는 것. 그죠? 요약이죠? 이제는 독감 수준이 아니라 간결하게 재생산입니다. 간결하게 재생산이 무슨 말이에요? 요약이다. 제대로 봐요. 예, 근데 언어의 같은 객관식은 문제의 선택에 대해서 제시문에 대한 요약형 제도를 한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요약 훈련은 주어진 제시문을 파악하고, 이를 완성하는 발표는 1차적 교육이 있습니다. 논술 시험에서 요약형은 말 그대로 제시문의 내용을 짧게 간추려 쓰는 것입니다. 요약 문제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고 일정 있게 선전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해력, 분석력, 표현력, 이게 뭐죠 우리? 트리키죠? 네,
여기서 분석력이라는 게 사고입니다. 이해했으면 그거를 구조화시키고, 구조화시킨 걸 가지고 글로 쓰면 요약이죠. 이를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요약 테스트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요약 테스트에도 요약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참 평가가 어려워요. 우리처럼 주제와 짜임새가 있지 않는 한 그 요약이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요약 분야의 중요성은 단순히 요약한 논술성을 작성하는 그 측면이 아닙니다. 더 큰 중요성은 장문 논술을 작성하는 힘이 요약 진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약 분야입니다. 중장문 논술의 경우 단순 요약이 아니라 논제 요거 맞추어 찰지게 이게 찰지게가 뭘까요? 짜임새. 네. 이게 핵심과 짜임새. 이게 찰진 겁니다. 쑥덕처럼 말하면 쑥덕은 그냥 막 떨어지잖아 이게. 쑥덕은 막 떨어지면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데 찰떡은 딱 붙어서 논리적 구조가 떨어지지 않는 찰진다는 거. 그래서 전략적 고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봐도 여러분들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표현만 돼 있지 어떻게 찰지게 하라는 말 하나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뭐 다 조사를 다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수업생들은 단일 제시문에 대한 요약 훈련도 다져야 합니다. 논술 시험의 특성상 대개 두 개 이상의 복수 제시문을 주고 이게 이제 주제문 제시문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쓰면 되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학습 중에 이런 학습이 있어요.